이 커튼 지금 뭐지? 베란다. 아, 베란다가 있어 집에? 네. 아, 남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아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분 되게 이쁘신데? 누구지? 되게 이쁘시다. 말 걸어볼까? 아, 까일 것 같은데, 얘들아. 말 걸어볼까, 그래도?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그, 저 어때요? 김민우. 아, 아니에요. 김민우 씨. 아니에요. 되게 미인분들이 여기 커피 드시고 계시길래. 아, 뭐 하고 싶. 아닌데? 예. 저희 나오고 있는 거예요? 네. 아, 죄송해요. 아, 막 지금 안 되는데. 아, 맞다. 안녕, 얘들아. 아, 저 상황 못하겠다, 얘들아. 상황도 못하겠네. 아, 유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처음이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만큼은 대표와 그게 아닌, 그냥 오빠 동생으로. 알았지? 네. 유나 오빠라고 해봐. 아, 왜 못해? 넌 대체 넌 대. 아, 유나는 잘하네. 오나 넌 대체 왜 못하는 거야? 오빠라고 해. 뭐 삼촌이에요, 여러분도 오빠죠. 아빠? 아, 오빠. 아빠 치면 닮죠. 그러니까 아빠 같은 존재다. 그치. 인버지. 그냥. 예? 네? 그래도 언니라고 해야 되나? 언니 아니야? 언니. 제가 세 살이나 많은데. 그러니까. 아, 세 살 차이면은. 아니, 한 살도 언니지. 아니, 왜? 아니요, 그냥 뭐, 접경 좀 빨리 된 거 아니에요? 아, 요즘 MZ들은 이런데요, 여러분. 진짜로. 우리 때는 아주 그냥 한 살 위가 제일 무서웠어. 맞아요. 맞지? 밥 먹었지? 민호 오빠는요? 반말은? 아, 미안. 민호 오빠는요? 아, 나? 안 먹었지. 너네랑 먹으려고. 여기 갈 곳이 있어. 어디요? 네, 따라오기만 하면 돼. 근데 오빠라고 하니까 자꾸 반말이 나올 것 같아. 너 원래 오빠들은 반말해? 건방진 친구들. 겸손이 없는 친구고 뭐. 유나는? 반말 잘 안 와. 그러니까. 저는 다 친구 먹어요. 아, 근데 그런 친구들 있어. 불편해요. 맞아. 불편하니까. 그런 친구들 있어. 아, 맞아. 거리감 느껴지고. 반말이요? 반말은 좀 건방지게. 20만 살짜리 저한테 반말을 합니까? 어? 20살도 하지 않았어요? 그거는 그리고 썸네였고. 민호 오빠. 아, 커피를 무슨 콜롬비아 가서 만들어줘. 왜 그걸 올려? 커다만면 입냄새 나잖아. 난 안 나. 어? 오빠도 입냄새 난 적 있어? 솔직한 거 말해봐. 아, 솔직하게 진짜로. 안 나지. 아, 안 나지. 난 입냄새라는 게 나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근데 민호 오빠는 입냄새 나도 안 나는 거지. 아, 난 났어? 나? 아니. 나 안 나. 뭔 소리야. 난 입냄새 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. 난 악취랑 거리가 되게 먼 사람이야. 어, 뭔가? 어? 아니, 근데 약간 저번에 소고기 먹었을 때 마늘 드셔가지고. 그건 마늘 냄새지. 야, 그거는 어느 누가. 야. 어차피 피셀타 없어서 마늘 막 먹거든? 그건 어떤 누가 먹어도 야, 마늘 냄새는.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다, 이거지. 너도야, 임마. 어? 너도 어제 군만두 냄새 존나 났어. 나 군만두 안 먹었는데? 먹었잖아, 한 입. 뭐 칠리새우 냄새 나더만 지금. 이거 우리 또 오니가 사주는 커피. 이쁜 동생이 사주는 커피는 더 맛있거든요. 다 맛이 별로네. 아? 누나가 사줬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, 얘들아, 맞지? 그럼 이거 먹지 말고 누나 언니가 뭐 사주면 먹어요. 초딩이야? 저는 동안이라기보다는 성숙하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. 아, 넌 그냥 이쁜 거야. 너 약간 칭찬 운동증이. 네, 칭찬하는 거 안 좋아해요. 이혼이는요? 이러면 싫어, 칭찬하는 거. 너무 이쁘죠, 여러분들. 저한테는 딸 같은 존재입니다, 여러분. 아빠. 왜?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빠 가자! 오빠 날려, 뭉뭉. 나도 처음 오는 곳이라서. 어디겠네? 저희 좀 어두운 침침. 아, 이상한데 아니라 납치하는 곳.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다 골목에 있으면서. 이상한 곳 아니야, 이상한 곳 아니야. 아, 근데 내비에는 여기가 뜨는데 여기 고시텔이거든? 여기 아닌데? 여기 아닌데? 아, 찾았어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드디어 찾았어요. 여기에요? 어. 여기 어디야? 리리리. 뭐예요? 뭐야? 한마가 살고 있네. 아니,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물탱크 수준 아니야? 나와! 오! 오늘은 에라의 가정 방문입니다. 들어가도 되죠? 안 돼요. 네.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검사하러 왔어. 기습 방문. 아,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. 더워 돼지겠습니다. 아, 오빠라고 해. 얘기하고 오면은 그게, 예? 재미없잖아요. 아, 이게 주소를 제가 매니저한테 받아가지고 기습으로 방문했거든요. 오늘은 우리 온 형사, 유나 형사. 샅샅이 지죠, 알았지? 들어가. 안 돼! 들어가! 들어가. 압수수색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안 돼!
아니 아니 이런 거 근데 나와도 돼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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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6일 일기 김인호 죽여버렸었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지? 진짜네? 네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쓰는 거를 거기 첫 장만 봐요 첫 장만 일 끝나고 민정언니랑 수다 떨다가 상선 언니가 내일 해준다고 해서 신나서 가서 했다 넘나 예쁜 거 언니랑 수다 떨고 준언니랑 오랜만에 전화하고 오랜만에 늦게 잤다 이게 일기인가요? 이게 딱 그거 아니야 그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 억지로 쓰는 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일기야 아니 쟤들 진짜 막 뒤지는데? 뭐야 이거 야 이거 해명하세요 안 돼요 나와봐 뭐야 열어 다리가 아 잠깐만 이게 왜 있어? 아 너 정체가 뭐야? 아니 이게 왜 있어요? 아 해명하세요 아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동생이 군대를 갔잖아요 네 근데 갈 때 제가 머리를 좀 밀어주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밀어줬어요 색발 미션 데뷔하는 건가요? 아닙니다 네. 하네 그래도 아 저도 동생이 군대도 제가 데려다줬어요 아 곧 이사가요? 짐 냅둘 데가 없어요 겨울 옷 그 원룸이잖아요 아 브라운드 화장해 옷 아 옷 냅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 너무 아이고 마음 아프다 여기 싱크대거든요 여러분들 옷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 저기 옷이 있어요 에라씨 없어요 저는 아이고야 제가 진짜 역햄집을 네. 진짜 많이 가봤는데 저기에 옷 있는 사람 저 처음 봤네 이건 네. 화장실 좀 봐도 되나요? 네 열악해가지고 진짜 뭐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곰팡이인가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켜줘야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야 이게 에라의 지갑이라고 합니다 네. 네 참 귀엽죠 요즘 여자랑 좀 달라 검소하죠 아이고야 지갑 하나 사드려야겠다 제가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던 약간 그런 지갑인데 이런 지갑을 아이고 에라씨 네 거울 좀 사세요 이제 아니 이거 마음 아프다 이거 아니거든 아니 오늘 약간 좀 그 기습 방문이 아니라 약간 좀 김인호의 러브하우스 느낌으로 열악한 거를 보이고 아니 이거 좀 에라씨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깨진 거울 갖고 좀 떨어져요 이거 당장 버리세요 네 아니 리모델링 좀 해줘야겠다 얘들아 맞지? 이사를 시켜주십시오 대표님 얘들아 맞지? 예? 아니 원래 좀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야 재밌거든요 컨텐츠가 근데 그렇죠.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 아 냉장고 봐야겠다 맞아 냉장고 오케이 어? 잠깐 소주 누구랑 먹었어요? 아 그거 소주를 모아놓고 청소할 때 씁니다 어? 살림꾼이네 아니 살림꾼 수준이야 너 뭐야 너 진짜 정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? 와 진짜 알뜰하게 끝판왕인데 얘들아 뭐라는 아 그건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라고? 네 식용유 저렇게 보관해? 한번 이렇게 튀겼다가 어? 식용유 제.. 잠깐만 이 안에.. 뭐가.. 아니 야! 내가 이거.. 야 잠깐만 식용유 한번 튀겼다가 재활용한다고? 어머 너무 깨끗해가지고 역대급이다 나 이거 처음 봤어 김종국 형님이 물티슈를 재탕하잖아요 식용유 재탕은 처음 봤습니다 난생 처음 이거 맞아? 아 근데 전자레인지도 무슨 30년 전 전자레인지가 아니 형 40년 전 이거 되긴 되지? 네 아, 잘 돼요 뭐예요? 아 이거 지출 아 지출래요? 네 제가 또 이런 거 다 쓰거든요 가계부? 가계부 어. 네 가계부도 쓰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그 삼선 전설의 삼선 이거 새 거 샀네 원래 이게 여러분들 밑바닥에 아예 그게 없었다니까 이거 진짜로? 이거 없는 거 스튜디오에 버려놨던데 아? 아 스튜디오에서 씁니다 아니 내가 너 더블체크 슬리퍼 줬잖아 맞아요 그거 왜 안 신고 다녀? 아 너무 예뻐서 가까워가지고 어디 있습니까? 아껴 쓰려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근데 밥을 좀 차려드리고 싶어요 네? 뭐 이러실 건데요? 그래도 왔는데 에라표 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라가 뭘 줘도 우리는 불평 불만 없이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식탁이 근데 밥그릇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? 나 근데 손으로 퍼먹을 새로운 김치 와 김치다 맛있겠다 재밌네 근데 에라만의 감성이죠 여러분들 근데 밥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밥 하는데?
쌀밥이 있어요? 쌀밥 없죠. 햇밥? 계란 하려고. 아 그래 주는 거 먹자. 원래 집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게 국룰이긴 해 얘들아. 우리가 손님인데 막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. 그냥 주는 거 먹자. 야 언니 나 아무거나 좋아. 아, 나 하 좋아. 아무거나 좋아. 아유 거덜나겠네. 거덜나겠어. 이름 재탕한 걸로 한 거예요? 아 아니죠. 누나 진짜 확인하러 갔어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뭐요? 좀 오늘 에라집을 보면서 초심을 찾게 될 것 같아. 방송 초반에 제가 딱 이랬어요, 여러분들. 이러셨어요? 아, 전 이거보다 작았죠, 집이. 네. 이거보다 작았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원래 이게 방송 DJ 초반이 제대로 된 물건이 없는 게 쓰려고 했더니 고래가 여기 다 박살이. 아, 잠깐만. 제대로 된 게 없어. 아니, 이거 돼? 아, 뭐 돼? 아니, 왜 저. 여기 어떻게 돼? 여기 전원 버튼이 없는데? 아니 제대로 된 게 진짜 없어. 언니 내가 하나 사줄게. 아니 아껴 쓰는 건 좋네요. 근데 너무 아끼는 거야. 느낀 건데 이 집 되게 재밌다 얘들아. 여기 휴지통이 없어. 휴지통이 어디 갔지 했는데 휴지통이 여기 있어요. 휴지통. 아 청소기도 없네. 어? 근데 청소기가 왜 없지? 청소기 없어요. 돌돌이로 해요. 아. 제가 근데 사실 청소기가 필요가 없어요. 원룸이어가지고 돌돌이로 하나하나 이렇게 뭉그러가지고 내가 사준 것들이거든요, 여러분들. 아, 뒤에다 전시를 해놨네요. 나 돈이 없네요. 왜 안 쓰는 거야? 아깝잖아요. 진짜. 아, 다 됐어, 음식? 피도 안. 원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. 너, 아, 반찬 이거예요? 네. 밥은요? 김치. 네. 밥은 아, 없어요? 밥은요? 없어? 뭐야, 김치 썩은 거 아니야? 잠깐만, 나 곰팡이가 김치가 돼 있어. 아, 어떡해. 누나 운다. 나가주십시오. 그 얘들아. 순경 먹어. 그러면 저희 이것만 먹어도 돼 이거? 아 나 갑자기 배불러.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저 못 봤어요. 아 그래? 나 괜찮은 것 같아. 아니에요. 진짜로. 왜 했는데 드셔야죠. 아 나는 진짜 괜찮아. 아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아, 나 계란 혹시 썩은 거 아니야? 저 못 배달이면 어떡하세요? 맛있게 드셔야죠. 오늘 맛이 어때? 그 성의가 있잖아. 먹으려고 방금 옷 입혔다 너무. 아 그래? 그대로 가자. 아 근데 왜 이렇게 성의를 먹어? 한 입 먹어. 아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뱉은 거라 그래서. 여기는 안 먹었어. 달라. 아예. 피 달라. 달라. 아예. 그래서 아예 안 돼. 혹시 집에 물티슈 같은 거 없어? 네. 어? 없어요. 저 물티슈가 없어요. 돈 열심히 입어야 돼요. 신박해요, 여러분들. 이사 시켜주세요. 알았어. 좋은 데로 가자. 되긴 돼요. 아, 되긴 돼? 써봤어요, 또. 이건 에라가 물건을 좀 오래 쓰네. 아니, 물건에 정주네. 사람에도 정이 많거든요. 맨날 그... 붙어 있으려고. 아, 되게 좋게 말해준다. 붙지 않으면 끝까지 쓰는 느낌? 아, 되긴 되잖여. 약간 우리 엄마 마인드. 그쵸. 아, 종국이형보다 더 해. 난 처음 봤어, 이런 사람, 진짜로. 어? 근데 이 커튼 지금 뭐지? 베란다. 아 베란다가 있어 집에? 네. 아니 남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유나 표정이 존나 웃겨. 나한테 눈빛으로 오빠 여긴 아니에요. 아무리 방송이지만 여긴 아닌 것 같아요. 아 이제 예숙이 지켜주자. 좋네요. 맞아요. 깨끗해. 너 되게 선의의 거짓말 잘한다. 눈물 나네요. 아 근데 이게 뭐 열악한 거라기보다는 신입력캠은 다 이래요 여러분들. 근데 진짜로 이게 정석인데 다들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. 일단 이런 마인드 좋아요 여러분. 에라의 이런 솔직한. 나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괜찮아. 그럼요. 그러니까.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고. 마인드가 참. 박수. 자 다음 가정 방문도 스포하지 않고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다음은 누가 될지 몰라요. 다음엔 저랑 둘이 가시죠. 어? 제가 아주 안을 죽여놓겠습니다. 그래. 제대로 하겠습니다. 그래. 진짜 다 찾아낼 것 같은데. 네.